비만이 암 발생하고 관계가 많은 거는 여러 암이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비만한 사람한테 암이 더 잘 생기더라. 그런데 아울러서 요 최근 연구에 재밌는 연구가 나왔는 것이 비만한 난소암 환자가에서 전이가 더 잘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암 그 전까지 논문들은 주로 암이 더 많이 생긴다. 발병률이 높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서 전이도 더 잘 생긴다. 실제로 전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암 환자의 90% 이상이 전이 때문에 사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암 전이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암 치료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 전이도 증가시킨다 하는 논문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만은 결국 우리가 비만을 얘기하는데 그게 조금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분류하는 방법이 BMI, Body Mass Index 이래서 BMI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BMI를 산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체중 나누기 키의 제곱을 하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체중은 킬로그램이고 키는 메타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70cm의 키에 체중이 60kg다 라고 계산을 하면 60 나누기 1.7의 제곱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개 한 20 전후가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이제 그런데 이제 그 BMI를 자기 키하고 체중만 알면은 누구나 산출할 수 있게 아주 쉽게 만드는 겁니다. 대개 이제 BMI가 18 이하가 되면 이거는 너무 저체중이다. 그리고 18하고 25 정도면 적정하다. 25 이상 30 되면 과체중이다. 30이 넘어가면 비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간단한 방법이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요즘 건강검진이나 이런 쪽에서 BMI를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비만이 우리 몸의 암 발병뿐만이 아니라 전이에도 관련이 한다. 이번 논문에는 난소암 전이가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가 됐지만 아마도 다른 종류의 암도 만약 연구를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암의 발병과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비만 관리를 꼭 해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